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의 위험과 난리와 난리의 전쟁의 소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특별히 구별된 주의 날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무기력함과 한계를 보고 있는 요즘이지만 그러나 그러하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약속을 더욱더 바라보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인생의 무게와 죄의 무게, 삶의 무게 속에 지치고 힘겨워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은혜와 죄의 용서함을 통하여 참된 평화와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회복하며 돌아가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날 위해 지셨네.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창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서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격이 각자의 예배 자리에도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현실의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 팬데믹 가운데서도 각자의 사역지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어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파리 장로교회 각 교육부서와 남녀 선교회 모든 재직들이 적금에 처한 상황으로 많은 활동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오히려 개인의 신앙을 더 깊이 성찰하고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성도 간의 교제와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곧 일상을 회복하고 열심으로 교제, 봉사, 헌신하는 교회 활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늘의 비밀을 밝히 전하게 하시고 놀랍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내가 의지하고 또 나의 삶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두려울까요?
아마 이민교회 해외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만남보다는 이별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왔고 앞으로도 보내겠죠. 우리 인생에는 많은 헤어짐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하였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는데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자신의 양을 맡기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위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이제는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잠시 옆마을로 가시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내려오셨던 하늘로 돌아가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정돈했는데 주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다시 낙심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돌아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따로 한 장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제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떠나간 그 자리, 제자들은 과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은 있지만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께서 돌아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락방에 모였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 다락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는 낯선 곳이 아니라 익숙한 늘 모였던 장소였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했던 장소가 이곳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에 찾아오셨는데요. 그곳이 이곳일 수도 있습니다. 혹자들은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마가의 다락방이 아마 이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다락방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모인 인물들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제자들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비어 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도 한때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여자들도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었을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곁에 함께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다락방에 같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 사본인 배자 사본을 보면은요, 여인들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그리고 어린이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엄마를 따라온 많은 어린이들도 함께 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만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가족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사람이 15절에 보면 약 12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는 50만에서 6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120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120명이나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 의사 누가가 너무 기대치를 작게 잡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회를 하셨고 그 목회의 결과 얻은 성도가 120명밖에는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도 500여 명이 넘는데 일부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주님께서 먹이시고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도 5천 명이 넘는데 작은 소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였습니다. 이 작은 수의 사람에게 온 세상이 맡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120명의 사람에게. 전 지구촌의 모든 영혼의 운명이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교회의 부흥이 다수의 사람이나 대형교회를 통해서 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선호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선호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작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경험한 이들은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 120여 명의 사람이 모여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을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기다리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하나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방법이 기도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의 가정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뭐 친구나 아니면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방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 대청소를 하겠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기 위하여 슈퍼마켓도 다녀올 것이고 여러 가지 레시피를 찾아보고 맛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분주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분을 기다리면 될까요?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환영 인사를 준비하면 될까요? 성령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마련해 놓으면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을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꼭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질 텐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는 기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의 본을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기도하셨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열심히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 그 방법도 동일하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서 나에게서 성취되고 나타나기에 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내가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실 테니까 우리 같이 만찬을 하면서 기다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토론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넌 어떻게 생각해? 너의 의견은 뭐야?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각자 자기 일에 바빠서 잠시 흩어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들의 기도는 1시간, 2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시기까지의 시간이 10일입니다. 열흘 동안 그곳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프랑스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학교 안 가? 공휴일. 그래? 도대체 무슨 날인데 공휴일이야? 그냥 안 가. 예. 그래서 찾아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승천 기념일이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도 공휴일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을 왜 학교를 안 가? 안 가. 왜 안 가? 찾아보니까 성령 강림 기념 휴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야,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로서의 모습은 정체성? 아무튼 이건 버렸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휴일, 이것이 오랜 전통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구나. 그리고 이 공휴일은 그만큼 교회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우리가 왜 노는지는 알고 놀아야 되겠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열흘 정도를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기도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분을 계속 기다리며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는데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기도에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감사도 있고 간구도 있고 또 회개도 있고, 과연 이들이 드렸던 기도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계속 그 기도만 반복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저는 이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겠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암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분은 예수님처럼 떠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오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곁에서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보혜사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혜사로서의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그분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기도는 회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계실 때 누가 크냐로 서로 다투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분쟁과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추구가 있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 앞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자신들이 넘어졌던 모습,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에 대하여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충분히 못 박을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감춰놓았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소문을 또한 로마 군인들이 퍼뜨렸죠. 그런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도 없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전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절박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야만 했습니다. 이 두려움을 떨쳐버려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떠난 그 빈자리 가장 필요한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이며
약속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제자들을 제자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이들을 증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이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예수님께 3년 배웠지만 그것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죠. 코로나19와 음주와의 관계에 대한 기사를 제가 좀 찾아서 보았거든요. 역시 미국 사회가 이런 통계를 내는 데는 빠르더라고요. 자,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리가 계속되면서 술 판매량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단체 회식이라던가 단체 모임이 없어졌으니까 줄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14%가 늘었다고 합니다. 혼자 술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성 음주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왜 여성들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을까를 보니까 남편과 아이들이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성의 그 육아, 가사 노동이 아주 이전에 몇 배 그들을, 여인들을 더, 여성들을 더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술을 친구 삼아 하다가 폭음을 하게 된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걸린 여성들이 많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 현대사회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제정신으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미쳐있는 것 같고 나도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환경과 여건들이 많습니다. 술에 취해서라도 우리는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인생 그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무게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직장생활을 안 합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것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비그리스도인과 비교할 때 갖고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무엇이 더 낫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령 하나님에 취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취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무게가 여전히 있고 인생의 무게가 여전히 내 삶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더 크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붙잡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힘겨워하고 있는 이때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부르시고 이 세대 가운데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깨닫게 하셔서 사명과 소명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세우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처소를 예비하시면 오신다고 하신 약속, 이 사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한 방식으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120명 모여있는 그들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아니 그 이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길뿐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충만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이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앉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주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지 2000여 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 약속을 믿고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압니다. 이 소망과 이 약속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송기태 청년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가 찹니다. 예,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유학생들이 지금 이때 공부한다는 것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또 꿋꿋하게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들려준 우리 기태 형제에게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할까요? 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요기도회, 줌으로 하는 금요기도회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잠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줌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 됐어요. 두 번.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으니까요.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 기억하셔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줌에서 함께 모여 온라인상에서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예배시에 세례 입교 문답 예식이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세례 교인은 만 15세 이상 인 분이 해당이 되고요. 입교자도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15세 이상 되는 사람이고요. 유아 세례는 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세례교인 이상이면 24개월 이하인 상황에서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안효 권사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계속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서 어르신들께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후에도 우리가 또 지켜야 될 방식들은 계속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우리 침묵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가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면 호흡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폐를 망가뜨려서 호흡을, 숨을 못 쉬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혼의 호흡은 쉴 수 있잖아요. 영혼의 호흡이 멈추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많은 혼잡한 생각들에 사로잡혀버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 또 나의 부족함, 나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시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버텨나가는 자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구촌의 이 어려움, 고통 중에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호흡이 멈춰지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의 호흡이 멈춰지지 않게 하소서. 호흡이 멈추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기도를 회복하게 하소서. 허탄한 생각들과 허탄함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버텨가는 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지구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세대 가운데 기도하는 자로, 영혼의 호흡을 멈추지 않는 자로 다시금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파리 장로 교회 위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